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로 비구니 교육과 인재불사에 앞장섰던 수원 봉영사 전 회주, 세주 묘엄 스님 열반 11주기 추모 다례제가 수원 봉영사에서 봉행됐습니다. 다례제는 추모곡과 종사 영반, 추모 동영상 상영, 봉영사 주지 진상 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올해 스님이 가신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.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봉영사가 비구니 교육도량으로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례제에서는 묘원불교문화재단의 묘원불교문화상 시상식도 열려 사단법인 한국전통지화 보존회와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전 소장 수경 스님이 공동으로 상을 받았습니다. 다 잊어져가는 그 지화를 이렇게 알리고 또 함께 연구하고 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해서 단체상을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제가 또 평소에 미움 학장 스님을 또 존경해 왔는데 오늘 또 수상을 하고 보니까 또 의미가 더 부여가 되는 것 같고요.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런 경책으로 또 인사를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이어 세주 묘엄장학금 수여식이 열려 봉영사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,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대학원 학인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에게 모두 2,7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.